더 플랜에서는 K값이 1이 안 나오고 1.5가 나와서 문제가 된다라고 말했던 거고요. 이번에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는 왜 그게 K값으로 따지면 K값이 왜 1이 되냐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기표 칸에 정확히 기표한 표만 유효표로 인식해 후보별로 분류합니다. 분류하지 못한 표는 별도의 칸에 따로 분류됩니다. 미분류표는 기표 칸을 벗어난 곳에 찍거나 인주가 묻은 표 등 대부분 유권자의 실수로 발생합니다. 더플레는 후보별로 분류표와 미분류표 비율이 같아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어느 칙으로 나왔건 빨간 거와 파란 거의 비율은 1이 될 수밖에 없죠. 최근에하고 문재인이 5대5면 미분류도 5대5로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랜덤이거든요, 미분류는. 그렇지? 특별히 박근혜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게 아니라 똑같은 기준으로 했을 거 아니야. 251개 그 개표구가 있었죠. 보니까 1.5라는 숫자로 모이더라고요. 눈으로도 알 수가 있었어요. 분류표보다 미분류표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높았다는 것입니다. 영화는 이 비율 1.5를 K값이라 부르며 개표 조작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전율을 했죠. 와, 이게 그게 회귀 분석이거든요. 절대 저절로 발생할 수 없는 수치고 그것이 명백한 만큼 증거가 나오죠. 영화가 나온 지 석 달 뒤 탐사보도 전문 언론 매체 뉴스타파가 더 플랜의 주장을 검증했습니다. 만약 개표 조작이 있었다면 이는 국기 문란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그냥 덮고 넘어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기훈 기자는 K값 1.5가 정말 비정상적인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딱 보면은 놀랍죠. 뭔가 K1.5를 중심으로 뭔가가 정말 누가 만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제가 만나본 통계학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1.5를 중심으로 정기분포를 그리는 이것이 조작되지 않았다라는 강력한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려대학교 박유선 교수는 오랫동안 선거 관련 통계를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미분류표 대 분류표가 1대 1이어야 원래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18대 대선은 조작이다 이 주장이었거든요. 1대 1이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안 그래요. 그거는 미분류표가 나오는 것 자체는 실수한 거잖아요. 찍을 때. 그게 지역별로 얼마든지 틀리죠. 어떻게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60대가 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분율이 높아요. 그거는 그 보수 세력을 지지하시는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뉴스타파는 19대 대선의 K값을 구해봤습니다. 분류표보다 미분류표에서 보수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K값 평균이 1.6이 나왔습니다. 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는 K값이 1.24가 나왔습니다. 똑같이 1.6 정점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기분포가 그려집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가장 많은 그 나눴을 때 비율이 1.5 내지 1.6이 나오지만 그거는 1.1부터 2.1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죠. 가장 많은 것은 이제 중간에 있는 값이고. 분류표와 미분류표의 후보 지지율이 같아야 한다는 전제가 지금도 옳다고 생각할까 최진성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좀 취재하셨는지가 제가 좀 궁금해서 일단 여쭤보고 그러려고 했었어요. 예, 그 김호준 님이 다 취재한 걸 저한테 그 페이퍼를 주셨고요. 예. 예, 김호준님이 나와 이게 예, 제 아이디어가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제 아이디어가 솔직히 없어가지고 그림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예.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 이 그래픽 CG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영화 제작자이자 주연을 맡은 김호준 씨가 연출 역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부주에게 찍어서 손을 걸치게 한단 말. 아, 예. 청순님 안녕하세요. 저 MBC의 김경일 PD라고 합니다. 혹시 영화 더 플랜 제작 관련해서
어떻게 좀 제작이 됐는지 인터뷰 요청 드렸거든요. 아, 그래요? 예예. 아쉬운데 그때는 합리적인 계획이었어요. 지금도 조건이 바뀐 게 많이 있어요. 저는 그 과정과 시스템을 이해하고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꼭 그 문제 제기에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지금 민영우 얘기하는 거는 장기들이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하는 문제 제기예요. 영화 더 플랜도 민경욱 전 의원처럼 투표지 분류기를 해킹해 개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담은 외장 하드를 투표지 분류기 컴퓨터에 꽂아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5,167표, 문재인 4,738표로 박근혜 51.67%, 문재인 47.38%로 하지만 개표가 조작됐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이제 컨트롤 해가지고 해킹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그 여기에 개표기에 연결됐던 노트북은 통신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만약에 이게 가능했다고 한다면 통신이 가능했다라는 증거가 어느 한 곳에서라도 하나라도 나와야 돼요. 하나도 나온 게 없고 이게 통신망으로 진짜 해킹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작하셨을 때 보셨을 때? 초반에는 예. 실제 그 네트워크 카드를 제거하지 않았었어요. 실제로 우리 처음 제작할 때는. 네. 그런 지적이 있고 그건 나중에 제거했다고 하고 지금 뭐 제거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네. 근데 네트워크에 이 시스템을 한 번은 물려야 해요. 왜냐하면 전국의 포트리는 가져가는 기계가 한번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예. 선관위도 다 접촉을 하셨던 건가요? 아 물론이죠. 더 플랜 제작진이 선관위에 취재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더 플랜 영화 안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자료 요청 또는 취재 요청이 있었는데 선관위에서 응하지 않았다.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아, 더 플랜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출연합니다. 그렇게요. 그게 뭐 확률로 치면 우연히 일어났 이런 사건이 우연히 일어났을 확률이 번개 두 번 연속해서 맞는 그런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일어나기 힘든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김재광 교수는 자신의 발언을 후회했습니다. 무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로서는 좀 부끄러운, 좀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뭐 이렇게 떳떳한 저한테는 사실은 스스로에게 떳떳한 일은 아니었. 이와 함께 자신의 인터뷰를 개표 조작 음모론을 강화하는 데 활용한 영화 제작진에 대한 섭섭한 감정도 토로했습니다. 우연이도 그렇게 두 집단이 똑같은 그 비율로 나오는 관련성을 갖는 것은 그럴 확률은 번개를 두 번 맞을 확률만큼 낮은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그게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개연성이 높은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영화의 흐름이 좀 많이 그쪽으로 유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저도 좀 유감입니다. 더 플랜에서는 K값이 1이 안 나오고 1.5가 나와서 문제가 된다라고 말했던 거고요. 이번에 이인천 연수울 같은 경우는 왜 그게 K값으로 따지면 K값이 왜 1이 되냐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수준으로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 관점에서 이렇게 보기니까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걸 이제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관계자. 더 플랜이 상영된 뒤 개표 조작 의혹이 확산되자 선관위는 더 플랜 제작진에게 공개 검증을 제안했습니다. 만약에 계속 진행을 그런 식으로 의혹을 주장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공신력 기관이 참여해가지고 재검을 하자. 다만 재검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책임을 질 거고 의혹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맞지 않다라고 하면은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제가 공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제 위원회 연락 온 거 한 번도 없었습니다. 투표 조작론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개표 조작으로 졌다고 주장한 사람들. 개표만 사용하는 전사적인 여기 제가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20년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개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선거에서 진 뒤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명박이 박근혜 문재인 다 이거 부정선거 다 부정선거 다 부정선거요? 물론 개표 조작에 대한 명확한 물증은 한 번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